어제 11월 29일에 있었던 LPBA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두 번째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아야코 선수가 흰공이고요. 흰공으로 빨간 공 뒤돌리기를 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3쿠션 초급자 여러분들, 이런 뒤돌리기를 칠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배치를 설계할 때는 먼저 흰공의 위치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흰공은 빨간 공을 맞고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출발한 공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큐를 대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회전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정도가 된다는 거. 그렇다는 건 투쿠션째 목표 지점이 여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흰 공의 위치에서 빨간 공 왼쪽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맞춰서 여기에 맞고 투쿠션 여기로 보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빨간 공 왼쪽 면을 맞힐 때 일반적으로 하단 당점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이쪽으로 끌어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빨간 공이 이렇게 가겠죠. 빨간 공이 이렇게 가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단 당점을 많이 내리고 얇게 끌어치는 방법은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치지 않고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이렇게 가서 노란 공의 왼쪽으로 지나가도록 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당점은 너무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내 공과 빨간 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점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옆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점은 3시보다 살짝 아래, 3시 10분 정도의 당점에다가 두께는 2분의 1보다 한참 두꺼운 4분의 3. 이 정도의 두께를 치되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른 속도로 치면 최대 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최대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아도 최대 회전이면 득점이 될수 있으니까 득점의 확률까지도 높일 수 있죠. 이런 것을 스핀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중하단 당점에 두터운 두께를 빠른 속도로 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면 득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10분, 두께는 4분의 3. 두터운 두께를 살짝 빠른 속도로 쳐서 스핀볼을 만든다. 내 공과 빨간 공이 가깝다 보니까 굳이 당점을 내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3시 3팁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배치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 프로샷. LPBA 챔피언 포인트 여기에 첫 번째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은 항상 첫 번째에 표시가 됩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